박강사리고 2009 이제 36강 마지막 주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지웅과 이영환의 대결입니다. 먼저 손지웅이에요. 아 손지웅 송병구와 걸려서 그렇지 손지웅 충분히 16강 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박강사 리그에 이제 첫 진출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런 로얄들로서 16강에 진출하급한 열망이 있을 겁니다. 일단 첫 상대는 이영환 선수 저그이기 때문에 최근 저그전이 6승 4패로 좋고요. 4연승 중이기 때문에 저그 분위기가 가장 좋아요. 네, 뭐 토스전 나쁘진 않습니다. 전반도 괜찮습니다, 손지웅도요. 네, 프로토스전도 5할 이상, 자신의 공식전 5할 이상을 올리고 있는데 뭐 그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지웅 선수는 듀얼 토너먼트에 올라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위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진 로얄로더 뭐 이렇게는 안 되죠. 근데 어쨌건 손지웅도 분명 로얄로더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손지웅 선수였고요. 이에마스는 올리올대 대결을 해야 됩니다. 이영아 선수. 아 이영아 초반 진짜 이 선수 정말 네. 공격적이에요. 네 바로 그 말씀하실 그런 특징 때문에 1분 본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초반에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이영아 선수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테란전이거든요. 최근 10경기 전적도 2승 8패로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테란전만 좀 극복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선수예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4연패 중인데 어떤 뭐 변형태, 손주흥 그 4연패에 손주흥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박상훈, 뭐 조병세 뭐 이런 선수를 뛰치고 있는데 나는 요거는 근데 생각해야 됩니다. 손주흥 선수가 최근에 저그전 5경기가 3승 2패거든요. 괜찮은데 그 2패가 둘 다 누구였냐면 한상봉이었습니다. 네. 아주 공격적인 저그 한상봉에게 최근에도 2패가 있다는 것, 그 점을 생각한다면 이영환 선수에게 부가 있을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주민 선수들 종종 선택까지 끝났고요. 매번 이제 홀리월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경기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홀리월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 손종 선수의 지정입니다. 흰색 테란이에요. 이에마스는 이영환 선수 이제 오렌지색입니다. 이곳이에요. 뭐 저그가 좋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뭐 이번 시즌에 쓰여지고 있는 맵 저그 테란을 보면 또 거의 뭐 박빙에서 물을 펼치고 있고요. 이 맵은 뭐 홀리월드가 프로토스가 좀 힘겨워서 그렇지 테란은 저그 상대로 할 만합니다. 예, 그리고 그 뭐 실제 체감상의 밸런스와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 수치상의 밸런스는 토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무효 처리된 그 박태민 선수의 패배를 포함하면은 홀리월드 저그 대 토스도 4대 3. 수치상으로는 한 경기 차일 뿐이고 아웃사이더 공식전 7대 8입니다. 오히려 토스가 한 경기 앞섰고 왕의 귀환 역시 8대 9. 오히려 토스가 한 경기 앞서니까 프로토스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저그들이 맵 좋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이영환 선수 최근 테란전 4연패 조병세 박상우 오늘 경기에는 손주영을 번역 4명이 선수 계셨어요. 네. 4벌 동시에 이기고 못 이겼어요 테란을. 일단은 나와서 입구를 막고 이제 출발을 하는 그런 손주영 선수의 모습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반대로 지금 이영환 선수는 아예 과감하게 12프를 가져갈지 아니면은 앞마당을 가져갈지 앞마당이거든요 일단.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손중 선수가 지금 10배럭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배럭스 타이밍 자체가 조금 빠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정찰이 원서체 성공하게 되면 벙커링의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그럼요. 직선거리상도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뭐 네. 양 선수들의 현재 위치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고요. 앞마당간 거리가 뭐 적당한 편이죠. 이 맵은 뭐 아주 가까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건 뭐 말씀하신 대로 벙커링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12드론의 과감히 앞마당 먹으면서 이영환 선수가 드론 정찰을 그러니까 꼭 해주는 거예요. 네, 바로 상대편의 앞마당 쪽 이제 최초 빌드를 봅니다. 손중. 네, 일단 저그가 해처리를 앞마당 쪽에 먼저 가져가면서 부유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벙커링에 올인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액션 정도는 취해줘가지고 저그를 좀 압박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럼요. 자기 집 앞마당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를요. 아직까지 뭐 SB 외에 추가적인 병력이 움직이면 미니맵상 없습니다, 손종. 그냥, 예, 요즘 그 외부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네요. 네. 게임은
다들 아신 것처럼 만국 공통어입니다. 다 보실 수 있어요. 굳이 준비 필요 없습니다. 배우분들도. 네, 아예 그냥 시비 앞마당 했으니까 그런 벙커링 액션도 물론 할 수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린 생산 안 하고 아예 그냥 빠르게 더블을 같이 이제 배짱 플레이를 하네요. 근데 이거는 이영환 선수가 굉장히 반가울 만한 손정 선수의 운영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영환 선수에게 요즘 들어서 그 테란전 성적이 좀 안 좋고 테란전 어렵냐 이래 물어보니까 요즘 테란이 카드가 너무 다양해져가지고 뭘 할지 모른다는 점이 정말 힘들고 옛날 방식대로 그냥 힘싸움 해주면 난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컨트롤이면 컨트롤, 물량이 물량, 그런 스타일로 테란전 하면은 정말 자신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좀 오래된 스타일인 시리의 처리, 물량 이 형태와 테란의 지금 거의 뭐 노멀인 더블 아니었습니까? 예, 뭐 이런 형태면 이영환 선수가 바라던 바예요. 네. 진짜 뭐 신상문을 중심으로 해서 막 그 웨이스 뭐 다 쓰이어 정말 짜증나거든요. 저거 입장에서는 네. 타이어 플레이가 나와 테란 쪽에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저거 이영하 선수가 3회 처리 플레이를 하게 되면요 뭐 이게 사실 예전에 오랫동안 쓰여지던 전략이고 이 이후에 이제 트웻 뮤탈이 나오게 된 건데 오히려 만약에 테란이 메카닉 플레이를 하잖아요. 메카닉 플레이를 했을 때는 이영하 선수의 이런 3회 처리가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손준 선수는 빠른 태클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네, 그럼요. 곧 팩트리 완성이 됩니다. 뭐 초반에 일부러 상황 전개를 안 했어요. 들어가놓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팩토리 완성된 이후에 뭐 투사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정말 신상문의 투스타 진짜 짜증나는 저그 입장에서 아주 심할 정도로 짜증나는 스타일이긴 한데 모든 테란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네. 네. 뭐 그날의 운이 좀 없었기도 했습니다. 뭐 구성은 뭐 투대는 안 됐잖아요. 그렇죠. 야 일단은 뭐 예 상대가 뮤탈리스크를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네. 지금 3회 처리 간 거 보면 일단 벌처 드랍 정도로 생각해 본다면 어느 그렇죠. 정도 흔들 수는 있거든요. 네 좀 뭐 벌처 드랍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고요. 일단 기지 세 개째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손쪽에 뒤를 칠 준비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부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스캔도 달아가지고 아예 저그의 어떤 그 테크 정도. 무엇으로 가는지를 일단 확인하고 이제 대처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홀리월드여서 뭔가 또 기상천외한 작전이 스타일상 양선수들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지금까지 일단 힘을 잘 충전 중이에요. 네, 그리고 그 빠르게 테크트리 올려갖고 원벌처 일단 달리고 보는 플레이라고 한다면은 하여튼 뭐 히드라 같은 거 빨리 확보해서 네, 입구 쪽에 하여튼 홀드를 세워두고 난입 같은 걸 못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겠으나 지금은 이제 굉장히 역시 네. 이영환 선수 공격적인 3H1로 네. 갔음에도 일단 히드라 바로부터 누른 다음에 수비병장이 필요 네.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벙커를 짓게 되면 일단 이 공격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히드라 리스크 숫자가 계속적으로 아예 이영환 선수가 올인하는 형태로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은 예, 벙커도 벙커지만은 지금 이거 막으려면 탱크가 좀 필요하거든요. 탱크 들어갑니다. 이런 거 실어 나가는 거 원래 이런 벙커. 공격은 마인이나 탱크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벙커 사정거리 바깥에서 서플라이 디포 이제 부술 수 있는 거고 서플라이 디포 앞에 그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벌처들을 수비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서플라이가 깨지고요. 베록스까지 날아가면 이거는 피해가 굉장히 지금 큰 거고 그래도 변수가 있다면 이 드랍십을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 어차피 공격적으로 가는 이영환 선수도 본질은 지금 무방비거든요. 네. 자, 그러면 누구 피해가 더 많을지 이미 버스 데미지 먹기 차가 저로 손주호이거든요. 하지만 벌처 4개 떨어지면 이영환도 아파요. 아, 3개네요. 야, 일단 이걸로 피해를 많이 줘야 돼요, 손주호 선수. 바로 나와, 히드라가. 일단 손주호 선수 서플라이 디포 2개 파괴된 거에다가 일꾼도 그 벙커 수리하고 꽤나 다쳤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일꾼을 꽤나 잡아주므로 해서 서력을 복수를 좀 해주지 않으면 안 된대요. 지금 더 좋은 플랜은 여기서 마인이 업그레이드가 딱 되는 상황에서 마인까지 심어주고 지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 히드라 리스크 못 오게 만들고 본진 드롭까지 또 털 수 있거든요. 자, 길 막아주고요. 자, 그러면 최소한 피해 되게 많이 먹었어요. 데미지 이영환. 예, 그래도 지금 이영환 선수가 마인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정말 소수 유닛 컨트롤은 아주 우수합니다. 지금 이영환. 예, 이렇게 해주고 뭐 시즈 모드에는 어떤 택트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벌처로 영러시가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아, 다하네요 이거. 예, 손준 선수는 자신의 입구 앞쪽에다가 앞마당에다가 이제 마인을 심어서 추가 공격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방금 드랍은 공격용이라기 보다 완전 수비형이었습니다. 아니, 앞마당 밀렸거든요. 과감하게 좋았어요, 손준. 뭐 이런 상황에서 드랍십 하나 더 생산해가지고 언제든지 또다시 추가 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영환 선수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베럭스 늘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이영환 선수가 러커 에스펙트를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막 이렇다면은 야, 좀 그 쥐어 짜내 갖고 럭 한 두 기 정도만 생산한 다음에 예, 몰아붙이는 것도 좀 가능한데 이거라도 한 번 더 휘둘리면은 네. 이영환 선수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영환은 나가고 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 작전이 예, 지금 이 드랍십을 이룬 판단은 너무 아쉬워요. 네, 벌처럼 뒤쪽은 썩고 있어요. 정말 컸고요. 예, 오, 지금 이거는 예, 거기다가 벌처들이 HP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나가면서 히들한테 좀 많이 얻어 맞았거든요. 이러면 네. 아,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손중우 선수. 네, 이 이후에 이제 뮤탈리스크를 영뮤탈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영원 선수는 흔들 수 있는 체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거나 벌처로 좀 재미를 보긴 했습니다만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 자체는. 손중 선수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본진에. 네, 이영환 선수가 지금 최선은 예, 히데랄리스크로 여차하면 입고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해주면서 뮤탈리스크를 한 부대 가까이 한꺼번에 띄워서 본진 교란을 해주는 건데 이영환의 스타일대로라면 강행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 히데랄 합쳐가지고. 자 탱크 아직 하나 정도밖에 네. 화면에 안 잡혔고요. 시즈 모드가 되기 전에 뭐 뮤탈리스크와 함께 덮치면 모를까 지금은 좀 무리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쵸, 왜냐면 그쵸, 네. 머리 이걸 빼는 게 나아요. 네. 네. 머리 매듭이 많아서 차라리 이제는 네, 뮤탈리스크를 모아주고 러커를 가야 됩니다. 네. 이영환 선수. 네, 그리고 뮤탈리스크는 교란에만 써야지 이영환 선수는 정말 어느 정도 병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컨트롤을 굉장히 자신 있는 선수들일수록 네, 상대방의 병력하고 내 병력하고 이렇게 막았고 얼추 비슷하다 싶으면 이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들이대는데 지금은 아무리 들이대고 싶어도 이영환 선수 좀 참는 게 네. 예, 정답입니다. 지금은 일단 뮤탈리스크를 흔들면서요 러커는 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드론 뽑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영환 선수 다시 자신의 무리기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뮤탈을 동원하면서 뭐 지금부터 이제 귀찮게 하는 겁니다. 네, 완전히 일단 뭉친 다음에 예, 들어가고자 하는 게 뮤탈리스크를 쓰는 선수들의 기본적인 예. 그 거의 습관인데 예, 이영환은 확실히 달라요. 일단 생산된 병력들 보내면서 뮤탈리스크가 뜨기 전에 아까 그 드랍십에 한 번 더 성공을 했어요. 손준 선수 페이스인데 조금 예, 손준 선수가 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 탱크는 뭡니까? 이거 완전히 흘리고 얘가 단독으로 갈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 좀 분위기가 네, 네, 손준 선수 썩 좋진 않습니다. 이런 식이면 일단 배슬 자체는 빨리 나와야 돼요. 지상병력보다는 지금 이제 뮤탈로 예, 아, 포인트 따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영환 선수는 뮤탈리스 컨트롤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머리네 업그레이드가 또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재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공격력에서 압도하고 있어요. 예. 말이에요. 많이 도망갑니다. 뮤탈리스가 숫자상 그 머리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홀드 컨트롤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입장판 컨트롤이 아니라 예, 이런만 해주더라도 예. 정말 예. 이러면서 뭐 러커 가지고 있겠죠. 예, 이 타이밍에 뭐 러커 나와주고 아 러커는 가야 됩니다. 러커를 네. 가야 이 이후에 어쨌든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면서도 테라는 한 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체제 전환 준비할 것 같은데요 이영환이. 그렇죠. 예. 뮤탈이 더 예. 추가도 이제 추가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영환 선수가 이제 부자라는 면도 이제 생각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손중 선수를 아주 가난하게 만들지는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린들을 어느 정도 얼추 잡아주고 이런 거는 있었지만 일꾼을 많이 줄여주지는 못했어요 지금. 네. 네, 뮤탈은 더 이상 안 뽑는 게 나은데요. 지금 저 정도 뮤탈리스크로 어? 차라리 7시 쪽에 확장을 하고 네, 러커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가야지 이영환 선수 지금 너무 지금 그렇죠. 7시 쪽에 확장도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고 흔들 수 있는 정도의 뮤탈만 더 뽑아 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 첫 패스는 네, 절대 일어서면 안 되고요. 저쪽 아, 이런 또 되게 아픈 거예요. 네. 이거요. 러커가 문제입니다. 네, 일단은 또는 히드라로 간다고 하더라도 탱크로 줄여줘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탱크로 올리네요. 예. 예, 일단은 데슬 가천국 한번 치고 나오는 타이밍에 가디언으로 한번 브릿지를 놓고 그리고 러커와 디파일러를 동시에 생산하는 예, 이런 형태로 예, 맞춰주겠다는 생각인지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은 예, 이레디 개발은 됐네요. 그럼요. 지금 상대편 나오거든요. 예, 네. 만화책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예. 지금 예, 7시 정찰이 이제 들켰거든요. 이거 만약에 아직도 러크가 안 나와 있다면 말이죠. 정면으로의 한방 병력과 함께 드랍십은 7시에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한 번에 손중 선수는 그동안 받았던 압박감을 한 번에 털어낼 수 있어요. 서로 나오겠습니다. 이제 러커 준비가 되는 이영환이고요. 손중 잡잡잡잡 움직이죠? 네, 굉장히 다수의 러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네, 아, 그 뭐 히드라가 좀 받쳐주고 있어서 괜찮네요. 네. 저글링 비중이 약간 더
예, 노파스 높으면 예, 저 정도면은 패스 예, 하나입니다. 패스 근데 하나. 저 정도면은 예. 예, 센터에서 무리하지 않고 7시 멀티만 날려버려도 손중 선수는 괜찮아요. 자, 일교초가 병력이 다 빠지거든요. 7시 달려가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거든요. 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저가 예, 들이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판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손중 선수가 CG 모드를 풀고 움직일 지금 스타일에서 갑니다. 들어가나요? 패스를 하는데 패스를 하는데 예. 탱크 앞에 바로 럭커머로 내고 패스만 떨어지면 가만나죠. 예, 이 형은 정말 공격적이에요. 네, 지금은 손준 선수가 전술적으로 대처를 잘 못했죠. 머리 매듭이 앞쪽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캐치하고서 미리 받아주고 저 베슬이 디펜시브를 태클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당했어요. 네, 그렇죠. 네, 손준 선수가 7시 쪽에 드랍된 병력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영환 선수가 확 덮친 예, 이런 그렇죠. 느낌이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영환 선수가 디파일러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손중 선수가 움직이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다가 덮치는 게 좋았겠으나 예,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는 테란에게 예. 급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공격이 된 거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7시를 못 먹게 한 드랍심은 좋았고요. 예, 그러면서 센터 싸움에서 최소한 이기는 전투를 했었어야 했는데 아 드랍심은 그냥 깨진 예. 거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센터 쪽에서였던 실패 때문에 이영환 선수는 디파일러를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는 네. 겁니다. 근데 이영환이 디파일러를 마운드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참습니까? 이영환에게 참 오랜 기다림이에요, 스타일상. 예, 예. 이거 참. 예, 이건 그렇게 공격적인 이영환인데, 예, 이렇게 중반까지, 그리고 하이브까지, 아, 중반이 아니라 이제 후반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너무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거는 예, 네. 이영환 선수에서 꽤, 네. 꽤 많이 좋아요. 거기다가 안착습니다. 네. 싸워주고 있어요 이영환. 뭐 어쨌거나 지금 빠르게 속개스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예, 이거 디팔러 나오는 순간 손준 선수는 배슬 자체도 모이지 않는 네. 지금 상황이고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예, 이건 디파일러 뜨는 순간 예, 손준 선수는 디파일러 뜨는 순간 어쨌건 센터에서 힘싸움을 하면서 예, 멀티 늘리고 배슬 늘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센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센터에 병력만 네. 있을 뿐이지 소수 도망다니고 있어요. 센터 잡은 것도 아니에요. 센터에 도망다니고 자 그러면 마인드가 뭐가 된 건지 한 대뿐이 시간을 벌어내면 네. 전정돼요. 지금 바로 들어올 거예요. 이 형은 네. 디파일러 없는 가운데에도 힘으로 이미 테란을 압박해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 뭐 이영환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네. 네 지금 정도면은 이제 그 어떤 그 필살의 병기로서 내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예, 어떤 그 일종의 그 뭐랄까요 퍼포먼스로 예, 인페스티드 테란 명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 센터에 있는 중립센터를 예, 저우가 차지하는 것도 예,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네, 모레도 그렇습니다. 예, 이영환 선수가 많이 유리해요 지금. 네, 뭐 중앙쪽 바로 치고 들어갑니까 예, 이제? 가능은 한데 뭐 테란 상대로 별로 효용성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경력이 너무 좋은데요. 자, 곧 디파일러 추가될 거거든요. 배슬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네. 디파일러 체제를 감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디파일러 오잖아. 디파일러 오면 이 많은 병력 중에서 디파일러 다크섬세에 쏠 수 있는 거는 파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파벨 한 기가 있네. 하나. 있으면 안 한 거죠, 진짜. 자, 남아있는 병력 잡습니까? 아니면 뭐 그쪽은 알아서 하고 들어갑니까? 예. 그나마 이 정도의 그 머리 매듭들이 센터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하는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손중 선수에게 다소간의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저 병력들마저 본진에 몰려 있는 상황이면 지금 앞마당 들립니다. 그냥. 예. 예. 그래도 지금 손중 선수에게 기회가 있다라면 어쨌거나 센터를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네. 예, 디팔러가 있다고 하다 센터를 잡고 있어야 지금 3시 쪽에 멀티도 돌릴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 되면 이제 손중 선수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핫게스를 저지를 하고. 예. 이렇게 되면 손중 선수도 힘들지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를. 예. 이 디팔러가 막난 요 타이밍에 넘기됩니다. 아무튼 한시에 올리미네 미네랄 정도 가져가면서 최소한의 버틸 만한 자본추를 좀 갖고 있거든요. 배틀 두 개 잡아주고요. 네, 어쨌든 네, 지독하게 공격적인 스타일의 저그들은 네, 공격하고 컨트롤하고 이재미의 추에 생산을 약간 늘리려는 네, 때가 좀 있거든요. 지금 뭐 이영환 선수 자원이 네, 물론 뭐 개스가 딸려갖고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미네랄 자원이 꽤나 지금 남아들어가고 이영환의 가장 아쉬운 점이 예. 순식간에 집중력 기량도 소모돼버린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요 손중 선수가 판을 굉장히 잘 짜고 있거든요. 센터를 내주지 않고 예, 머린메디 병력만으로도 센터 디파일러 체제를 굉장히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세이초 멀티가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상대적으로 7시 멀티는 지키기 힘든 네. 거고요 저그가 이영환 선수가 아무 지금 뭐 열심히 싸우고 있긴 합니다만 역전패 진짜 많이 당한 선수가 이영환이에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영환 선수가 이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3시종 멀티만큼 줘선 안 됩니다. 그냥 네. 날려버려야 돼요. 예, 예. 뭐, 3시종 멀티가 아니라 사실은 조금 전에 이영환 선수가, 예, 그 정도 그 압박할 수 있는 경력과 디파일러였다면, 지금 손주우 선수의 앞마당 정도는 들었어야 약간은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는, 뭐, 마인의 활용도 있었고, 손주우 선수가 수비를 워낙에 잘해준 측면과, 그리고 센터에 직장 나가 있었던 병력들이 이영환 선수의 병력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 점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장 생각하고 바로 뒤쪽으로 하는데 마인으로 그렇고 죽고요. 참 그러면서도 센터의 움직임 손준 선수 보세요. 예. 예. 추가 병력 합류 못하게 이거. 예. 디파일러 공장을 얻고 그냥 들어가야 돼요. 와, 이 움직임은 이번 경기 손준 선수의 가장 그 예. 눈부신 활약인데요. 그렇죠. 예. 저 중앙에 진출했었던 병력들이 거기 가서는 뭐랄까요, 그, 기본적인, 그, 같은 기량의 선수가 이제 경기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간 그, 진짜 진거나 진배 없는 정도로 몰려있는 이 상황에서, 예, 경기를 이렇게 평평하게, 예.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원동력이 된 게 예. 센터에 나가셨던 병력들이었다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뭐, 드랍십을 7시에 가서, 어쨌든 센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 병력은, 7시만 안 주면은 이거는 손중 선수가 잡을 가능성도 생겼다는 겁니다. 네. 7시가 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손중이 바로 전면 쪽으로 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영환 선수가 미네랄은 넘치는데 게스트 부족 때문에 어차피 9시 금방 떨어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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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뱃살 쌓이고 손중 선수가 센터를 너무 잘 잡아가지고요. 디파일러 수비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추억 내줬잖아요. 네. 정말 손중의 저그전이 훌륭하구나. 네. 괜히 그렇게 전체 공식전 저그전 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지금 손준 선수 잘 보여주고 있고, 디파일러 확보한 저그에게 이 정도로 잘 써주는 테란, 예, 근래 네. 참 보기 드물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울트라 스커버를 짓고 있긴 합니다만, 울트라 스커버를 생산할 어떤 그 개수가 결국 7시 네. 멀티의 개수 여부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전에 네. 보면은 이영환 선수가 생산력이 굉장히 못 미쳤다라기보다는, 왜냐면 개수는 잘 썼으니까, 예, 생산력이 못 미쳤다라기보다는, 남는 미네랄을 이영환이 감당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렇게 플레이해주면서 밀고 하면서 미네랄 남는 거를 여기저기 게스 지역에다가 막 지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팽팽하게 가면서 갑자기 4개스, 5개스를 확 먹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주는 이런 그 운영이 이영환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 점이 약간 네. 아쉬웠네요. 지금 뭐 굳이 7시 멀티를 알고 있는데 놔둘 필요가 없어요. 손준 선수 뭐 저 지역만 날리면 네, 경기를 너무 쉽게 풀어갈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손주용은 그냥 정면입니다. 아, 7시 먹을 때 먹어라. 그 전에 너는 끝날걸. 거기다 먹은 거 못 다 먹을 거 이런 생각인지 계속 중앙선. 그렇죠. 이게 놔둘 리가 없어요. 근데 디파일러 디파일러 네. 코너 끌 수 있습니까? 다크섬치기 전에 아주 코너리어도 수비에 사용하는 다크섬은 이런 약점이 있죠. 예, 네. 중단적인 센스가 좋은데요. 지금 네. 코너 파괴시켜가지고 이거 해체를 날리겠는데요. 그리고 정면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야, 손주우 선수. 네. 네, 뭐랄까요. 그, 네, 탱크가 포함되지도 않은 그냥 순수한 머리맨의 병력으로 네, 중앙에서 중앙을 완전히 잡고 플레이를 해준 게 너무 컸고요. 네. 아직까지 완벽히 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장원할 때는 시간 많이 걸리고요. 네. 손중의 명령들은 계속 고고해요. 지금 이영환 선수도 개스를 축적하면서 어떻게 해서인지 울트라 스크를 막 뽑기 위한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와,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근데 진짜 설마 7시에 네. 돌아가진 않겠어? 손중 여기까지 상대편 압박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 미네랄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여기저기에다가 동시 2멀티, 3멀티 막 지어가면서 공격을 그 개수 유닛 위주로 퍼볼 게 아니었다면 진작에 그 저글링의 예, 지금처럼 예, 활용도를 높였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 아드레날린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괜찮은 저글링이라면은 울트라가 한 2억이 정도만 섞여도 그 전투력이 굉장히 장사합니다. 네, 네 배틀 크루저. 배틀. 예. 네, 개수가 지금 굉장히 워낙, 많이 예.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현재 저그의 이런 저글링 러커 디파일러나 예, 울트라리스크 체제로 넘어가야 됐을 때 배틀 한 3, 4기 정도만 있어도 네, 이건 심리적으로도 저그가 네. 데미지가 너무 크거든요. 앞이 깜깜해지죠. 네, 울트라가 한 거기 정도만 함께 싸워줘도 저글링의 전투력이 어쩔 수 없고 이런 말씀드린 거. 뭐 배틀과 머린의 관계라고 뭐 크게 나겠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배틀이 있으면은 네, 머린들도 네, 어떤 그 맷집이 되어주는 이런 그 네, 속칭 탱커죠, 탱커. 네. 그 역할을 배틀이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아, 손중 진짜 공격적으로 네. 갑니다. 3-2포 며칠 딜레이도 없다. 네. 들어가요. 잠시도 이원 선수를 놔두지 않는 플레이 오늘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네. 그리고 또 갑니다. 이쪽도 이거 막다 치러 가는 거죠.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예,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원 네. 선수 지금 체제 자체가 울트라리스크 안 나오면 답이 없거든요.
아, 여기 해처리가 깨지면 일단 방어를 구성하기가 참 까다로워집니다. 왜 배슬이 안 보이냐 했더니, 예, 조금 배틀이라도 지금 나와 있나요? 어? 예. 예. 그러나 또 이제 그, 배슬이 이제 중간중에 잠깐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배틀크루저 생산, 이것도 예. 배틀크루저 생산 준비를 갖춰놓고도 일단 당장, 예, 배틀을 양산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원 선수도, 예,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배슬이지 여기 날아가는데, 이제서야 봤거든요. 예. 서로 배틀 없이 울트라 없이 싸우자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재난이 좋습니다. 배틀 안 가면 됩니다. 여기서 게스트성 달렸는데 울트라가 나와봤다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네, 지금 그 손중 선수의 사이언스 배틀이 큰 역할을 한 거는 아직까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뭐 어느 정도 있긴 있었지만 정말 큰 역할을 했구나 싶었었던 장면은 뭐 뮤탈리스크에게 1대1 한번 들어갔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손중은 거의 네. 순수 머린 메디킷만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네. 글쎄요. 네, 테란의 어떤 그 자원 쪽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이 압박을 받은 이영환 선수가 경기 자체가 일단 센터를 계속적으로 내주고 있다는 게 지금 너무 큰 압박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손준 선수 쪽으로 페이스가 지금 많이 기운 상황이고요. 개스기대 어떨 겁니까 지금? 7시는 개성이 앞서 깨졌죠. 7시 안쪽은 개스기대가 원래 없죠. 다른 데 돌을 흘리고 있던 데는 많이 파먹었습니다. 이게 그, 이 손중 선수는, 예, 배슬 관리가 좀 아쉬움이 많이 있네요. 지금 그, 배슬을 몇 개씩은 끊기, 한 개씩 끊겨 먹혔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만 모아가지고 한 6개? 이쯤만 모아뒀어도, 스타포트 늘려갖고, 배틀 크루저 생산을 지금 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예, 배슬 저렇게 자꾸만 잃으니까, 예. 이제 하나 뽑았네요. 배, 배틀을 예. 뽑습니다. 네. 단순 짐싼만 가지고는 좀 시간이 울트라가 막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일곱치도 지금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배틀도 한 기, 두 기 이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자 배틀도 이제 알아요 이제. 시드라 스코지 많거든요. 오히려 배틀을 시드라 침뱉게 배틀크루저를 뭐 한 4개, 5개 모이게 되면 이제 스콜지로 배틀크루저 잡는 게 어렵지만은 그쵸, 지금 예. 모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배슬은 배슬대로 있고 예, 어설프게 또 배틀크루저 가다가 모으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영환 선수 7시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스코지는 배틀에게 한 방이기 때문에 예, 여관에서는 스코지로 배틀 잡는 예, 플레이는 저구들이 원래 잘 안 하거든요. 이제 배틀이 커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이거 다 내놓고 커널을 파괴해야 되는데. 7시만 끊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예, 뭐 어쨌건 손중 선수가 센터에 진출해 있었던 머린메딕의 힘으로 불리했던 경기를 여태까지 이렇게 이끌었고, 그리고 물론 뭐 마이네임도 굉장히 크긴 했죠. 저 준비형으로인데. 근데 어쨌건 탱크를 안 쓰는 예, 테란이다 보니까 탱크를 안 쓰는 테라는 결정병기 식으로 모아야 될 게 배슬이거든요. 네. 탱크는 안 쓰고 배슬은 안 모이고 이러니까 디파일러를 갖추고 있는 저우에게 결정타를 또 넣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아, 참 경기. 네. 정말 치열하게 펼치는데요. 무작위 난전입니다 지금. 배틀은 그냥 배틀... 가주고요. 이거 결국 이런 식이면 배틀은 자원 낭비입니다. 근데 7시를 아무튼 7시를 계속 무력화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변신 직전이었는데 그 고비를 못 넘고 있어 이영한데요. 그러니까 양 선수가 뭔가 자신이 유리했던 걸 살리지 못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경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준수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좋았던 상황에서 어떤 그 자원적인 타격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지금 자원치치가 원활한 것이 지금 셋인데. 자 아니요, 한시. 예, 한시는 지금 자원 거의 타격 받고 있고요. 네. 한시는 이미. 뭐하는 겁니까 쟤는? 그럼 왔다 지금 죽었어요. 뭐 예. 양 선수보다 모으면 센 종족 최강 유닛을 그냥 쉽게 지금 대신 했어요. 일단 출연까지는 했어. 출연 자체가 거의 경기 끝났다 그 얘기 나오게 하는 유닛들을 보유를 했거든요. 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마치 그 스파이더맨을 디퍼헬러가 제거한 듯한 그런 그림이 나죠. 네, 7시 캐스 멀티가 이영환 선수 결국 날아갔고요. 네, 이것도 드론을 빨리빨리 지금 붙여서 지금 자원 채취를 해야 되는데, 야,
참 그렇게 타격받는 손준 선수를 계속 멀티 자원채취 어떻게 되지 하고 있고요. 자, 3시 그리고 중앙 위쪽 멀티 두 군데가 아무튼 돌아는 갑니다. 아, 그 이 손준 선수가 이게 머린 메딕의 활약상은 그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뛰어난데 막 머린 메딕으로 막 그 따로 다니는 울트라도 잡고요. 쟤는 네. 뭡니까 지금? 이것도 못 봤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다수의 병력이 홀드 처음 홀드 시켜놨어요. 홀드. 아, 집중력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 확실히 밀어버리겠다고 소수의 드러치 병력이 아니라 다수의 네. 주력 병력이 왔어요. 7시 그러면 지지 나오겠죠. 네, 지금 12시도 또 공격 들어왔고요. 여기 왔는데 아뭐 의미 있겠습니다만 7시 다 지우개처럼 밀리면 근데 끝나요. 7시를 치료한 병력 자체가 꽤 많아가지고 디파일러 없으면 못 맞고요. 결국 저기 날아가고 이영환 선수도 자원수 끝나는 거예요. 야, 이거 결국 손준 선수가 잡나요? 네, 뭐 얼추. 네, 9시도 날아갔고. 네. 어, 힘이 없겠죠 네. 지금. 결국 이영환 선수는 뭐 자원이 두 자리네, 두 자리. 아, 잘 싸웠는데 중앙 싸움하다가 순식간에 그 집중력이 떨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영환. 뮤타를 너무 많이 모았고요. 네, 처음에 그. 여유를 좀 못 살렸네요, 이영환 선수. 아니요, 디파이더 나왔을 때, 막 나왔을 때 뭔가 보여주는가? 네. 그러니까 드랍을 뭐 좀 더 그 전에 좀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손준 선수의 센터를 너무 잘 잡았죠? 네. 예. 그런데 사실 그 센터를 완전히 내줄 만한 정도의 병력은 아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준 선수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그 머리 메딕 병력들을 활용을 해줬고, 예, 툭툭 치고 이러면서 이영환 선수의 주위가 이제 분산되도록 만들어준 역할이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영환 선수는 사실 그러면은 확 좀 밀어쳐가지고 그 센터 병력들을 제압을 하든지 아니면 걔네를 완전히 그냥 무시한 가운데 진검다리 그 다크솜으로 진검다리 놓으면서 상대방 앞마당 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그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센터에 나와 있는 그 결동대 고기 머리 매듭 병력들에게 신경을 너무 썼어요. 네, 예. 아, 이제 지우기까지. 아, 자원만 못 먹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러면서 배틀크루저 날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근처에 바이오닉 병력 많이 있습니다. 실어나를 드랍십도 있고요. 지금 센터 쪽에 야, 이제 뭐 거의 네. 맵 전역에 손중 선수의 지금 유닛들이 다 퍼져 있어가지고 뭐 마인도 있고. 네, 그 뭐 좀 뭐 네. 어떤 정찰병으로 이제 일부러 남겨놓은 병력들은 아니죠, 쟤네. 저런 그 메딕들은 아, 예. 결국 병력이 합류하네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병력이거든요. 네. 아, 여기 게스톤 그리고 해처리까지 깨지면 더 버틸 힘은 없을 겁니다. 더 없을 겁니다. 아니라 없죠. 예. 뭐 자원줄을 뽑고 예. 먹어야 싸우죠. 예, 여기서 지지. 아, 이영환 선수가 좀 이게 좀 고질적인데 정말 초반에 센데 예, 결국 어떤 그 유리함을 초반에 어떤 운영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 초중반은 요즘 김경호에 못지않습니다. 이영환이 시원하게 공격하는 거네요. 네, 네, 되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영환 선수가 데스는 다 떨어지고 미네랄은 막 2천씩 났고 이런 형태로 운영을 그러니까 이 저그는 데스하고 미네랄을 적당하게 함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그 자원 관리가 돼야지 뭐 예를 들어 뭐 박태민, 조영호 이런 식의 운영 잘하는 이런 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영환 선수도 확실히 운영 쪽은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컨트롤과 싸움을 이렇게 저렇게 잘한 적이니까요. 네,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손중이 앞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트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잠시 후에 아웃사이더로 돌아오죠.